걱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 이런 것들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으로 걱정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일까지는 민생경제기자회견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난 같은 국정의 예시로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와 같은 의제를 던졌다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슬그머니 걷어들인 뒤 또 다른 허망한 의제를 던져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윤석열 특유의 막던지기식 국정 방식을 지적했다. 주 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2023년 3월 6일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일주일 정도가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주 69시간 근로제를 철회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은 6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 등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지자 정부는 느닷없이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을 경질하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교과 문항 출제를 금지시킨 뒤 원장을 사임하게 하더니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 국어의 비교과 문항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된 이 소동은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로 논점이 옮겨가더니 교육부는 수학 과목의 킬러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며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과 같은 대형 사교육 기업과 유명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벌어진 이 소동은 정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지,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이 사라져 또 다른 대혼란이 벌어질지 우려를 잠복한 채 이슈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뿐인가, 의사정원 확대는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 진정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재 3천여 명인 의대 정원을 내후년인 2025년에 곧바로 1,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현재 정원의 3분의 1을 일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과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6명으로 법전원 7.6명, 약학대 14.9명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이 의대 정원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 대비 교수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의학교육의 특성 때문으로 입학 정원을 일시에 1,000명을 늘리려면 그만큼의 교수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 500명 증원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이 계획은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수 진료 과목을 집중적으로 증원한다는 것으로 증원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개념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입니다.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어플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최근 산업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모은 어플을 말한다. 이는 예방 대책은 될 수 있어도 피해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어플의 성과만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 방식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고 정부가 그걸 추후에 구상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제하느라 들어가는 재정 지출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적겠고 그 차액이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가 이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의 인내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